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담배 들고 냅다 줄행랑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황당하게 도둑을 맞았다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계산대 앞에 서서 담배 한 보루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남성은 직원이 담배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손으로 낚아챈 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도망가느라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허벅지를 부딪혀 휘청거리기까지 했는데요. 불과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황당한 일에 남성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데요. 경찰이 바로 와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훔쳐가네. 차림새 보면 작정하고 온 듯. 편의점 알바가 점점 극한 직업이 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